자학력의 넓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이혜민입니다. 이번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넓이 재기의 시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땅의 넓이만큼 세금을 걷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넓이만큼 세금을 걷기 위해 넓이를 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넓이란 어떤 물체, 공간, 그런 것에 넓냐 안 넓냐의 정도를 말합니다. 먼저 정사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은 네 면의 길이가 모두 똑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인데요. 그러므로 한 각이 한 각만큼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면의 길이 곱하기 한 면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면의 길이만 똑같고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말하죠. 그러므로 가로면이 세로면만큼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사각형의 넓이 곱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 구해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면의 길이가 평행한 사각형을 말합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먼저 밑변과 높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밑변이란 위 또는 아래에 있는 변을 말하고 높이는 밑변과 수직이 되는 선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일부분을 자르고 반대에 붙이면 직사각형이 되는데요.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